지금 컴퓨터 장비가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씨, 개무겁다. 두 개가 왔어요. 이게 슬라이 브릿지 1080Ti 서멀고리스, 그래 서멀고리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수냉 파츠 들어있는데요. 일단 수냉 파츠부터 뜯어보지는 않을게요. 그래픽카드 먼저 뜯어봅시다. 그래픽카드 먼저 뜯어봅시다. 어우 뽁뽁이. 저는 갤럭시 EX 오버클럭이라는 제품을 샀어요. 제가 왜 이걸 샀냐면, 더 다른 상위 제품들은 아니고 이걸 샀냐면, 제가 쓰고 있는 게 지금 1080Ti 레퍼런스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 파운더스 에디션, 근데 그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기판이 똑같은 모델이 이거예요. 이 모델이 기판이 똑같습니다. 가격대도 저렴하면서. 그리고 어차피 슬라이를 하면 클럭이 낮은 그래픽카드 쪽으로 맞춰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좋은 그래픽카드를 써봤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렴저렴한 EX 오버클럭을 샀습니다. 가격은 95만원 정도 하는, 좀 1080Ti 모델 중에서는 저가형 모델. 이거는 서멀고리스라고 해서 이제 그 회색의 그 약간 찐득찐득거리는 그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열 전도를 위한. 이건 아틱 MX4라고 좀 가성비가 좋은 제품에 들어가는 서멀고리스예요. 이거는 슬라이 브릿지. 그래픽카드를 두 장을 꼽으려면 그냥 두 장 꼽아서만 내고 그래픽카드 두 개를 연결을 해주는 제품도 필요한데 그 두 개를 연결해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게 있어야 슬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수냉 파츠. 정말 비싸요. 보자, 주문 내역서 해가지고 일단은 이걸 보고, 내가 또 이 편의점 알바할 때 이런 걸 보면서 검수를 했었죠. 여기 이제 냉각수, 우리가 쓸 냉각수입니다. 그리고 호스 두 개. 두 개인가요 이게? 하나인가요? 두 개야. 아, 2m구나. 이거를 잘라가지고 수냉 파츠를 연결을 하는데 써야죠. 이거는 1080Ti 백플레이트. 백플레이트가 뭐냐? 그래픽카드 뒤에 이제 간지를 위한, 간지와 방열을 위한 제품입니다. 뒤에 약간 검은색에 굉장히 간지가 나네. 원래 제가 예전에 커스할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백플레이트가 없어요. 수냉 블럭만 꼽혀져 있고 백플레이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 쓸 블럭 하나하고 하나 더 샀습니다. 블럭 두 개를 샀어요. 아, 백플레이트를 두 개를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Y자 케이블. 펜 두 개가 필요한데 라디에이터에 들어갈 그 펜 두 개를 이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하나로 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라디에이터에 들어갈 EK 베이더 에보 펜 두 개, 120mm짜리.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 메인보드의 전원부와 CPU를 전부 쿨링을 시켜주는 워터블럭이에요. 이거는 1080Ti에 들어갈 워터블럭. 신규 여기 있는 공랭 쿨러를 제거를 하고 이 워터블럭을 꼽아서 수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샀어요. 피팅은 그래픽카드를 두 개를 이어줄 가변 확장 피팅 두 개하고 컴프레션 피팅. 이거는 이제 제가 라디에이터를 하나를 추가로 샀기 때문에 그 라디에이터에 달 두 개의 컴프레션 피팅을 총 네 개를 샀습니다. 이게 라디에이터, 열을 식혀주려면 공기와 접촉되는 면적이 좁잖아요. 근데 그거 면적을 늘려주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 안에서 면적을 늘려주는 거예요. 구리 핀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공기하고 닿는 면적을 늘려서 좀 더 방열 능력을 올려주는 라디에이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에어컨 외부기에도 달려있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그래픽카드 백플레이트하고 저거를 장착을 해야 돼요. 블럭을. 새로운 거부터 먼저 워터블럭을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픽카드가 정상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일단은 내 메인 시스템에 있는 저 수로의 냉각수 먼저 빼야겠다. 그 워터블럭을 꼽이기 전에 이 그래픽카드가 정상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래픽카드 수냉을 꼽은 했는데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처음 왔을 때 불량 제품을 받은 건지 그게 아닌 건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어차피 냉각수를 좀 더 다시 넣어야겠네요.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켜지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가 나오는지 일단 한번 확인을 한번 살짝 해봅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점수가 이제 한 29,000 정도는 나와야죠.
빡세게 오버클럭 돼 있는 제품이면 3만 근처로 나와야 되는데 뭐 그거 아니니까 뭐 29,000만 좀 넘으면 딱히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화면 나오는 거 봐서는 프레임이나 이런 거 봐서 뭐 그렇게 문제 있는 거 같진 않은데 확실한 건 점수가 나와봐야 알 것 같네요. 28,500? 좀 애매한데? 저 레퍼런스 벤치 돌려도 29,000 넘어요. 래퍼로 돌려도. 근데 이건 비래퍼에 오버클럭 그래도 살짝 당겨져 있는 제품이라서. 근데 이 정도는 뭐 상관없지 뭐. 크게 쓰는 데는 막 지장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오우 쉣. 블럭 안에 있는 냉각수도 다 뽑아줘야지. 이게 뭐냐고요? 이게 1080Ti예요. 이게 1080Ti 한 장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커스텀 순행을 할 1080Ti 하나 더. 그래픽카드를 뽑았으니까 블럭을 꼽아야죠. 여기 세핑 1080Ti 워터블럭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픽카드 블럭 끼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 커스텀 순행할 때 커스텀 순행에 꽃도 이제 순행 블럭을 꼽이는 거지만 커스텀 순행할 때 제일 귀찮은 것도 순행 블럭 꼽이는 거야. 이쪽에서 뺄 수 있는 나사는 다 뺐죠? 생각보다 여러분 그래픽카드의 그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쿨러만 크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픽카드는 요만해요. 그래픽카드는 이 정도 얇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100만원짜리 1080Ti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제 닦을게요. 서멀페이스를 닦아줘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픽카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만일에 깨진다 그러면 여러분 100만원 날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깨끗하게 닦을 필요 없거든요. 괜히 깨끗하게 닦다가 옆에 있는 이 칩들 손상 가면 안 되거든요. 에이스 못 받아요. 그냥 이 정도만 닦고 그만합시다. 어차피 썸을 다시 바르고 여기 이거 덮는 순간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여. 이제 백프를 뺍시다. 순행이라 고주파 안 나냐고요? 아니요. 순행도 고주파 나요. 아이 그참. 빠지네. 됐다. 저 이거 손 지금 문제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장갑 좀 들고 올게요. 하... 집도를 시작하지. 집도를 시작한다. 일단 메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블럭 준비해라 조교. 예 알겠습니다. 수술 때 일단 설명서를 꺼내서 아주 잘 보도록 합시다. 왜냐 괜히 순서대로 안 했다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이번이 두 번째 수술입니다 의사 선생님. 그런가. 이게 백플레이트 끼려면 나사 꼽이는 순서가 다르던데. 백플 없을 때는 그냥 다 꼽으면 되는데 이 백플레이트를 꼽이게 되면 이제 순서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착을 서두르시오 선생. 환자의 목숨이 위험하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디 있는 것인가. 메스. 일단은 벗길 준비. 이거는 먼저 앞에 워터블럭을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백플레이트를 장착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써멀 패드를 먼저 알차게 한번 붙여봅시다. 설명서에 있는 대로 아주 신중하게 하나씩 붙여줍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장착 완료.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이 왜 길이에 딱 맞춰서 써멀 패드를 안 만들어줄까? 귀찮게. 오케이 됐다. 가장 중요한 선행 단계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 한번 맞춰봐야겠죠. 패드를 일단은 이걸 떼고 한번 맞춰봅니다. 얹는 것보다 이거 하나하나 떼는 게 제일 귀찮았어요. 핀셋 같은 거 딱 있으면 좋겠다. 그 핀셋을 이거를 살짝 손을 딱 대면 딱 빠질 텐데 이것만 잠시 장갑 빼고 합시다. 그 앞 좀 떨어지라고. 다 했다. 다시 장착.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이제 깐쥐나는 순행 블럭. 순행 블럭 한번 보세요. 안쪽 부분 보세요. 거의 내 얼굴이 보일 정도로 코팅 잘 돼 있어. 뒤쪽 부분은 저 바깥에 보이는 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여기다가 대봐야겠죠. 왜냐면 나중에 조립을 했는데 뭐야 안 맞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대서 써멀 패드를 붙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나사를 꼽이기 전에 덜렁덜렁 덜렁덜렁 해줍니다. 덜렁덜렁 덜렁덜렁 덜렁덜렁. 잘 붙었네.
솔 패드가 이렇게 일부 이렇게 몇 개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이 자리 그대로 들어갈 거거든. 써멀 구리스를 발라야겠죠. 그래픽카드 코어에 써멀 구리스를 발라야 됩니다. 회색의 찹찹한 액체를 발라야 됩니다. 저는 아틱의 MX4 제품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20g짜리를 하나 샀어요. 네, 어차피 나중에 많이 쓸 것 같아서 20g짜리 샀어요. 20g짜리. 어차피 그래픽카드 코어는 안 열어볼 거니까 많이 많이 발라줍니다. 괜히 적게 발랐다가 나중에 또 뜯어야 되는 일 생기면 귀찮아요. 그냥 많이 발라. 너무 많이는 바르지 말고요. 잘 맞추세요. 여기서 잘 맞춰야 돼. 네,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나사를 이제 박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나사가 굉장히 그지같이 돼 있어요. 규격을 잘 봐야 돼. 2.5 곱하기 4를 꼽아야 되는 데가 있고 2.5 곱하기 6을 꼽아야 되는 데가 있어요. 와셔를 꼽아가지고 꼽입니다. 근데 다 꼽이면 안 되고 이제 백플레이트 꼽일 자리는 남겨둬야 돼요. 백플레이트 꼽이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백플레이트를 이렇게 댈 거잖아요.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일단 남겨둬야 돼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걸로 꼽여줍니다. 일단 그래픽카드 코어 부분 네 개를 먼저 잠가줍시다. 우리 써멀 구리스가 아주 찹찹하게 퍼지게 하려면 일단 여기 네 개를 먼저 깔끔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근데 매뉴얼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두 번째니까 첫 번째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 이렇게 뜯었을 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됐었지라는 게 대충 기억은 나니까 이제 한 세 번째 할 때부터는 그냥 딱히 매뉴얼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할 때는 언제냐면 그래픽카드가 바뀌는 단계예요. 말 그대로 나사 꼽이는 위치가 바뀐다는 소리야. 그러면 결국엔 또 매뉴얼을 봐야 돼요. 내가 첫 번째 하는 게 그 결국엔 첫 번째 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첫 번째 바꾸는 거잖아. 결국에는 메뉴를 보게 돼 있어요. 솔직히 순행 끝판왕은 그거 아니에요? 독립수로로 CPU하고 그래픽카드를 따로 하는 거 모라로 끝이잖아. 그 정도 하면 솔직히 이제 그 이상 업그레이드 필요가 없잖아. 아니 들어가지가 않아. 아, 뭐지? 나사가 두 개밖에 없어. 크기가 맞는 게. 아니 없는 나사를 가지고 어떻게 조이라고. 두 개 가지고 고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고정은 됨. 고정은 되는데 원래는 다 꼽아야 된다는 거죠? 어? 되네? 똑같은 건데? 뭐지? 어? 이건 되는데? 이건 돼. 뭐지? 새로 온 거 똑같이 생긴 건데 새로 온 건 안 되고 원래 있던 건 되지? 뭐지? 기존에 있던 제품은 되는데 새로 온 제품은 이 길이보다 짧은 걸로 안 돼. 기존에 있던 제품도 라인이 섞여 있는데 나서나? 됐다! 완성! 그래픽카드 블럭 하나 완성! 백플레이트까지 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이거에서 이제 원래 있던 나사를 빼야겠죠? 백플레이트를 꼽을 곳에 나사를 뺀 다음에 이제 백플레이트를 여기다 꼽으면 돼요. 백플레이트 차란 하고 나옵니다. 차란. 그럼 여기에 이제 다시 또 요걸 해야 돼. 극혐. 이거 떼는 건 너무나 귀찮은 거. 오케이 다 됐다. 아 작업 속도 빨라졌어 굉장히. 이거를 여기다 딱 갖다 댄 다음에 나사를 다시 꼽으면 돼요. 이건 또 맞네. 희한하. 이건 또 안 맞아.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 아니 무슨 다 똑같은 나사인데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 두 개만 더 하자. 두 개 남았다. 하나만 더 되면 돼. 하나만. 일단 긴 걸로 두 개 떼었고 딱 하나만 더 되면 돼. 아 제발. 아 화난다. 여기 있는 거 하나 끌어써야겠다. 이건 여기에는 또 안 맞네. 나사 문제가 아니라 그거 문제인가? 여기 너트 쪽? 그런 거 같아. 너트? 그쪽이 문제인 것 같아. 뭐 하나 안 꼽인다 뭐 크게 문제 생기진 않겠지? 씁시다. 뭐 백플 이거 하나 안 꼽혀졌다고 해서 막 작동이 안 되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완성. 1080Ti 두 장. 아 우리 기본 공랭 쿨러는 재조립을 해둬야죠. 그래야 나사 같은 거 안 잃어버리려면 쿨러만 이렇게 해서 백플이랑 같이 장착을 해둬야 됩니다. 괜히 나사 나중에 잃어버려가지고 재조립 못하는 상황 생길 수가 있으니까. 됐다! 하나의 그래픽카드가 완성. 간지용. 이건 정확히 말하면 그래픽카드가 아니고 그래픽카드 공랭 쿨러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커말못이 보기에는 그래픽카드다 라고 할 수 있죠. 일단 그래픽카드 두 개를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픽카드 두 개를 장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몰라요. 나도 몰라. 왜냐? 나 안 해봤거든.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피팅을 뭘 샀냐? 가변 확장 피팅. 이걸 어디다 쓰냐? 그래픽카드 두 장을 이어주는 데 씁니다. 예 맞았어요 우리 똑똑한 친구. 이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가변 피팅을 꼽아야 되나? 꼭 꼽이고 가변 피팅을 장착해야 되냐? 모르겠다. 뭐 꼽이고 하는 거겠지? 너무 잘 들어가서 흠이다.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가변 확장 피팅으로. 됐다. 일단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수로 구성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라디에이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거고 그래픽카드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했기 때문에 수로를 좀 바꿔야 돼요. 블럭도 바꿔야 돼. 제가 뭘 할 거냐면 CPU 블럭을 바꿀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메인보드의 전원부하고 동시에 쿨링이 되는 블럭입니다. 굳이 전원부 쿨링을 할 필요 없었겠는데? 왜냐면 여기 간지와 쿨링까지 둘 다 챙겨주는 제품이 있는데 굳이 내가 괜히 뭐 전원부 쿨링 돼 있는 워터블럭 산 것 같아. 안 보인다. 서멀 그리스를 먼저 발라야겠죠. 너무 많이 했나? 솔직히 CPU는 서멀 그렇게까지 많이 바를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많이 발랐다. 됐다. 망할. 와 근데 진짜 이거 안 빠진다. 누수 안 나는 건 좋거든요. 근데 다시 분해해서 재조립을 할 때 이렇게 컴프레셔가 더럽게 안 빨려요. 이 라디를 CPU하고 그래픽카드 사이에 넣는 라디로 씁시다. 이 라디를. 됐다. 쪼이는 건 나중에 하고 이게 이제 다시 물통으로 들어가야겠죠. 됐다. 장착 완료. 장착은 됐는데 이제 수로를 연결을 해야겠네요. 연결 끝. 누수 테스트 합시다. 한번 Let's go move it. 물 나온다. 수확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 펌프 속도가 오지게 빠르네요. 이거는 뭐 메인보드 연결해서 펌프 속도 조절하면 되니까 딱히 지금 순환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조금 더 누수 테스트를 해봐야 되긴 해요. 이제 슬라이브 릿지를 꼽읍시다. 지금 이제 누수 테스트를 하는 거고 슬라이 테스트는 안 해봤잖아요. 슬라이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택 건데 조택계 조금 깐지가 나요. 그 아무 문양 같은 게 따로 안 달려 있어가지고 커세어 도미 두 장. 힘들다. 파워 남는 파워에서 이제 파워를 꼽아야 돼. 보조 그래픽 카드에 내가 지금 파워 한 장이 650W 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전원 공급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다른 컴퓨터에 있는 남는 파워 하나를 떼가지고 여기에 꼽아볼게요. 2파워로. 차가! 아까 쏟았던 것들 진짜. 컴퓨터를 돌리지도 않는데 왜 29도죠? 라디에이터 팬이 안 돌고 있구나. 딱히 누수는 없는 것 같으니까 끄도록 할게요. 게임용 컴퓨터 마우스가 어디갔지? 여기 들고 왔는데 분명히. 여러분 지구백 못 찾으면 나 방송 못해. 안녕하세요. 아니야, 파운더스 에디션. 소파 왼쪽 박스 여기 놔뒀다고요? 여기? 반대편? 이쪽? 여기 있다. 여기 마우스가 있고 여기 휴지가 가리고 있었어. 역시 트수의 추리력 200이 넘어가네. 일단은 슬라이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일단 프레임만 봤을 때네. 이게 점수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일단은 작동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라이가. 과학 시간에 물은 저항을 낮춰 전기가 잘 통하게 해준다는데 누수되면 물이 그러니까 컴퓨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누수하는 거죠. 안 돼요. 47,000? 47,000 정상적인 점수인가? 모르겠다. 봐야겠다. 1080 Ti. 5만 1,000.
52,000. 5,000 차이 나네. 52,000. 좀 많이 나는데? 여기도 fun F인데 허브 안 넣고 하는 건데. 이거 끝나고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업데이트 한번 한 다음에 한번 더 해보죠. 저는 아크릴 갈 생각 없어요. 동관도 할 생각 없고 고모수로 일단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재부팅 한번 하고 하죠. 뭔가 살짝 불안하다. 아, 점수 더 높게 안 나오네. 파워가 문제인지 그래픽카드 자체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래픽카드 오버까지 한다고요? 그 점수 넘으시는 분들이? 그냥 순정으로 돌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없나? 오, 뭐야. 오버했다고 그래픽 스코어가 이렇게 올라요? 48,800이 나왔는데? 거의 49,000까지 가까이 나왔네. CPU 오버하고 램 오버를 했다고 해서 그래픽 스코어가 같이 올라요? 오, 그래? 병목기 현상이 있었던 건가? 메모리 좀 더 만져주라고요? 내 메모리 지금 좋은 거 보고 있고 말하세요? 클럭을 더 못 올려요, 저. 3600까지 들어가긴 하는데 그럼 램타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오히려 성능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3200에 램타를 엄청나게 조였어요. 이 이상은 안 조여죠. 안녕하세요. 지금 영상은 이전에 지금 찍었던 편집 영상 이후에 들어가는 영상입니다. 그 이틀 전에 제가 커스텀 순행을 했었죠. 1080Ti 슬라이로. 근데 그래픽카드 스코어가 잘 안 나와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가 몇 개 좀 옵션을 좀 더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방송을 하니까 캡처보드를 이제 그 컴퓨터 두 개를 복제 모드로 해가지고 이걸 돌리는데 그 복제 모드를 하면 이제 슬라이에서 점수가 좀 많이 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많이 깎이더라고요. 일단 그 복제 모드를 끄고 이 모니터만 튼 상태에서 한번 3D라 이거 불공격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한번 해보고 지금 영상 다시 복제 모드에서 연결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점수는 54,000점 나오네요. 다른 사람들 점수에 비해서 작다고 볼 수 없죠. CPU 오버하고 메모리 오버하면 보통 1080Ti 슬라이를 했을 때 한 54,000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버가 안 된 상태면 한 52,000에서 53,000 정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그래픽카드 오버를 하면 한 57,000, 8,000 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제가 했을 때는 2 파워로 했었죠. 원래 컴퓨터 하나에 있던 파워로 원래 그래픽카드 CPU 이렇게 하고 그래픽카드 추가한 거는 제가 따로 하나 파워 있는 걸 이용해서 그걸로 파워 연결해서 돌려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파워를 하나 따로 주문을 시켜 놨었습니다. 이게 무슨 파워냐면 시소닉이라는 회사의 1000W짜리 80+ 티타늄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80+ 인증 중에서 티타늄이 가장 높은 인증 받은 제품이라고 봐야죠. 티타늄,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스탠다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티타늄이 가장 높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다는 거죠. 이게 뭐 50% 로드율, 뭐 96% 막 하여튼 뭐 그런 거 상세한 건 상관없지. 그냥 제일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W짜리 그래픽카드 두 장에 CPU 한 장 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나중에 CPU를 익스트림 라인업 CPU로 바꾸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파워로 주문을 시켰습니다. 이게 국내에 안 파는 거라서 제가 아마존 해외 배송을 시켰고요. 12년 워런티 붙어있죠. 12년 동안 AS가 지원되는 제품입니다. 여튼 지금은 이 파워로 바꾼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 거고 뭐 파워가 딱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복제 모드 했을 때 그때 테스트한 것처럼 똑같이 48,000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설정을 바꾸니까 바로 54,000점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내가 문제가 있을까봐 AS 보낼까도 한 번 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세팅이 이상한 것 같아서 좀 오차 범위가 좀 많이 커가지고 세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세팅을 조금 건드렸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상에 1080Ti 슬라이가 이제 제가 게임을 한 영상들은 안 나와 있는데 일단 배틀그라운드는 슬라이가 지원이 안 됐어요. 제가 뭐 커뮤니티 같은 데도 많이 찾아봤는데 지원이 정식으로는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지원을 해서 사용하는 유저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해보려고 해도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50% 이상 로드율을 안 올라가더라고요. 뭐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뭐 70% 80% 90%까지도 로드율이 올라가던데 안 올라가가지고 일단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완벽하게 나중에 지원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래픽카드 단일로 사용을 할 거고 오버워치 할 때는 두 장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긴 한데 굳이 제가 돌려봤거든요. 오버워치는 진짜 완벽하게 지원이 돼요. QHD 프로
그러니까 QHD에다가 렌더링 스케일까지 화면 스케일까지 200% 말 그대로 UHD를 뛰어넘는 해상도로 로딩을 해서 하는 QHD 모든 풀업을 해서 해도 144프레임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플레이를 해보니까 장난 아니었어요. 그거는 다른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 제가 올려드릴 거고, 뭐 슬라이 지원되는 게임들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할 거고, 만약에 슬라이가 지원이 안 되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배틀그라운드 지금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사용을 못 하는 거죠. 두 장이 있긴 한데 한 장만 일단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정식 지원이 되기 전까지는. 여튼간에 전혀 제 그래픽카드는 지금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하나 더 찍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영상 잘 보셨다면 잘 가세요. 예, 뭐 좋아요 구독하기는 뭐 필요하시다면 하시겠죠. 예, 잘 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빠이.